네, 기상센터입니다. 오늘은 쌀쌀함이 감도는 하루였는데요. 내일도 아침엔 내륙 곳곳에 서리까지 내리며 쌀쌀하겠습니다. 하지만 낮부턴 강한 햇볕과 또 따뜻한 남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. 또 공기질도 깨끗해서 내일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. 내일 전국의 하늘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. 자, 아침에는 서울 기온 7도, 대전 5도 등으로 오늘보다 2, 3도 낮아 쌀쌀하겠는데요.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, 광주와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. 물결은 전해상이 0.5에서 2m로 비교적 단단하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전거 타기가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.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약 1,300만 명에 달합니다. 자전거 인구가 느는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.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타기 전에 핸들과 타이어,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합니다.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뜨는 게 좋고 야간엔 전조등과 후미등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.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탈 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. 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 등에서 수거한 사례가 2021년에만 3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. 오랜 시간 방치된 자전거는 녹이 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요. 또 고철 처리 과정에서 많은 탄소도 발생합니다. 필요 없어진 자전거를 마냥 방치한다면 결국 재활용도 할 수 없게 돼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.